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평강을 주었다가 또 범죄하고 또 사사를 보내고 그거를 반복하고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1절 본문 말씀에 또 기록되어지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반복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떠난 그들 결국 그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일 뿐입니다. 이제는 한 족속에게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모든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그 땅을 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산의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지은 이 모습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두 가지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빗물이라도 고이게 할까? 이스라엘 땅을 가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그곳에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삭은 물이 필요해서 팔 때 파는 곳마다 물을 얻었어요. 그 파는 곳마다 우물을 만들었지만 그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겼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물을 팠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우물이라는 것은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물이에요. 먹는 데 필요하고 목축업에 동물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인데 스스로 물을 얻고자 파고 있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심령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갈함이, 갈급함이 채워지고자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갈급할 때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45절에서부터 4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따르고 그들에게 이르러 마침내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어지느냐?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헐벗고 주리고 그리고 목마르게 주님이 하시고 적군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유 46절 말씀이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저주와 어려움이 따라다니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자손들에게 이것을 했느냐? 표징과 훈계가 되도록. 무슨 표징과 무슨 훈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저주가 그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가 주신 규례와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몇 차례 우리가 사사기를 하면서 벌써 읽었는데 그렇게 반복해도 또 그들은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만 이와 같은 악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 다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과연 그들 심령 속에 얼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은 말씀을 또 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 우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세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나타내신 것이 그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또 이적과 표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첫째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 그들이 애굽 사람의 손에 학대에서부터 건져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첫째로는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10절 말씀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머리 족속의 사람들, 그들이 믿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내 목소리만 들어라. 세 번째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의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순종해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돌아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나간 세월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단 한 가지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경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하고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문제만 있으면 내가 올라와서 내 생각으로 뭐를 하려고 하고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 뜻대로 그것을 찾아 구하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많은 무수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주로 믿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곧 죄와 사망과 그 저주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애굽에 놓여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놓여있는 이 죄,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그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는 다 못 박았는데 왜 그 못을 그가 박으셨느냐라는 거죠.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죄에게 속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두 번째 그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청종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만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의에게 종이 되어져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내 의나 내 생각, 내 마음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져서 주님의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이웃 사랑 안 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킬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하지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더 이상 죄에 대한 내 죄성의 사람은 죽은 자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알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렇게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도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를 기업으로 주지 않았느냐. 오직 내 안에 거하고 오직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오직 너는 나만 믿고 내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을 예수님 이전에 먼저 보낸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8절에 선지자를 보내서 애굽과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이제 다시금 여호와를 너의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그 풍성하게 우리를 향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쓴 모습,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이 행한 악,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버리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생수, 바로 이 물을 먹어야만 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간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세상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우리가 진조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 근데 그 기근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가 막혀서 참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아주 극히 적어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건 잘 알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들 안에 교회에 모일 때 얼마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와야 되고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나는 곧 죽음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말씀을 생명수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 정치인들, 가증한 목회자들의 그 추태와 많은 모습들을 여호와께서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고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높이셔서 만민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성경이 기록된 모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 그 이유는 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한 번 회개했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도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또 건져주셔도 또 그들은 죄를 짓고 반복해서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죄성의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이것에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수의 근원이 된 예수를 버리지 말라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밖에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근원이 없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그것을 내 심령 속에 가지고 나도 못 박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만져라 라고 한 것, 이것은 곧 회개하고 은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이 찔리셨어요.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어떤 웅덩이를 파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청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듣고 청종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지도록 주님 안에서 그 주신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주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압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내 죄성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그 에서, 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구하였지만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이 바로 그 장자의 명분을 버린 자, 육체 것을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지는 그 장자의 축복을 버린 자는 다시는 회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셔야지 회개가 됩니다. 진정한 회개, 입술에서만 있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애통의 회개는 이 배심령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거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회개케 하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한 건 뭐예요?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내온 여호와 아니냐.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를 이렇게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겨야 되는데 어찌해서 네가 여전히 네가 주인이 되어지고 여전히 네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옛 습성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네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할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증인이 되게 하신 것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건데 회개라는 단어가 뭐니까 방향을 돌이키다예요. 방향을 돌이키다는 얘기는 완전히 내가 살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걸 말해요.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생각에서 생각을 돌이키고 가졌던 마음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습성에서 그 습성을 돌이키고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과 그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회개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를 지는 자를 또 판단하기도 해요. 로마서 2장 3절 말씀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심판자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재판관이 되셨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씹어대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느냐 이거죠.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하나씩 도마에 올려놓고 판단하고 조금만 믿음이 있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모습이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 판단하는 자는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요. 벌써 자기가 주인이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그 어떤 교리를 만들고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그 원칙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로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내 심령의 십자가가 들려진 회개된 심령, 완전히 돌이켜진 심령, 그에게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악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느냐?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진노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표징으로 주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표징?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의 주권자라는 표징입니다.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이라는 이 말씀은 나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는 생명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없는 자는 죄와 함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 그 음성만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늘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까?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정결함을 잊고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회개는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순간순간 올라오고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순간 내가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의의가 강하게 올라왔다? 성령이 그거 가르쳐주시면 축복이에요. 안 가르쳐주면 가르쳐주실 때까지 회개하세요. 순간순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올라와서 그것을 따르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정말 깨닫게 하시는 이가 감사한 거예요. 깨닫게 하는 만큼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건 씻겨지는 거잖아요. 깨끗이 씻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것을 물러 씻어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흠도 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누구를 두십니다. 어떤 사람을 둬서 그것이 집안에서는 부부일 수도 있고 또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같은 성도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거나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드러내거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누군가를 옆에 두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을 보내서 결국은 괴롭게 함으로써 이들이 부르짖잖아요. 주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옆에서 말 안 듣고 속삭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가 힘든 것 같아요. 집안 안에서 따라가는 자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벗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회개했다면 죄에 대해서는 나는 관계가 없는 자요. 의로 사는 자야 되는 거예요. 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 위해서 귀를 예수님 앞에 쫑긋 세운 자. 쉐마. 아멘. 그 말씀을 늘 청종하고 듣기 위해서 늘 무릎을 주님 앞에 조아린 자요. 늘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심볼로 지나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매일매일 내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고 생명수를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물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정결함을 입은 심령만이 말씀을 생명수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또 나를 씻기시는 일을 하죠. 그래서 씻기고 정말 이것까지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었구나라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완전히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 인생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뿌리 깊은 교만이 차 있거든요. 내가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그 뿌리 깊은 교만이 뽑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 교만이 뽑아지냐? 정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아니면 이 교만은 뽑아지질 않습니다.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뽑아지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깊이 박혀 있는 교만의 뿌리가 뽑혀지면 겸손한 자가 되어져. 교만은 겸손과 반대죠. 우리가 겸손해지고자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이 뽑아진 만큼 겸손해지고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뽑아진 만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나를 뽑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남아있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순간순간 끊임없이 올라온다면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생명을 주고자 하신 이 일이 바로 십자가요. 그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내가 교만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요. 그것을 뽑아버릴 때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여러 족속들을 치도록 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전심으로 열심으로 회개하셔서 정말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둘이 하나가 됩니다. 내가 있어서는 절대 둘이 하나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로 만드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죽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겸손과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정말 주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사건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셔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 없이,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것이 없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주님 회개합니다.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옷이 없이, 죄의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성품이나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 것임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한 것과 가나안에 들어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을 돌이켜 생각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거하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통해서 정말 폐부 깊숙한 곳까지 숨어있는 모든 도사리고 있는 악은 다 뽑아지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친정으로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입은 자가 되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한 가정에서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의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회개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옵시고, 회개영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보내주옵시고, 회개영을 목회자들 가운데 보내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과 구주로 삼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을 주로 섬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